진짜 화가 나. 아니야 제가? 기차역으로 가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금득춘건 못 갔어. 화공은 못 갔어. 아, 나 광한 씨 어제 봤잖아 저녁에. 아. 올라가는 것들이 뭔가 있다. 그러네. 꽃잎 떨어져 있다. 어때? 나 뾰족한데 여기 낫다. 맛있어. 아이스야? 응. 얼음 낭낭해? 낭낭은 아니어도 충분히 시원해. 나도. 수복도 있고 우스버거도 있고요. 미스터 도넛도 있습니다. 위에 식당가도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았어. 먹어볼까요? 제일 먼저 먹어요? 다 다른 건가? 후식으로? 녹차라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녹차 맞네. 그리고 이걸 시원하다고 해서 저기 잘하셨어요. 리즈웨이는 못 만났다고 한다. 리즈웨이 대신 벤츠웨이를 만난.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출발하고 먹어. 주무셨어요 혹시 어제? 여기는 왜 얘기가 없어? 뭐? 숨어있다. 화낼 뻔했네. 어제 계속 맛있는 확실히 타이난보다는 느낌이 좀 달라, 그치? 자기의 카페인은 문제 없었겠어. 위치는 진짜 좋다. 요다가 보여, 저기. 재밌구만. 이게 현실이 훨씬 예쁘네, 그치? 좋다. 여기는 근데 창문 이 뷰 때문에 오는 데다, 진짜. 진짜 창문감이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사이드 테이블이 있고요. No regrets. 이게 끝입니다. Maybe she be down to listen to my songs. We can tell each other what we're feeling, what we've always longed for. 이제 신원딩 구경 갈 거예요. 고구링 고구링. 가서 일단 특당 버블티를 때려주고 그 다음 뭐 때리지? 와인도 먹을 거고 독창국수도 먹을 거고 쫑자빙도 먹을 거고 그 있으면 화덕 만두도 먹을 거야. 저게 완전 인기 맛집인가 봐. 그거 먹어야 쓰겄는데? 장인의 정신이 좀 세. 오늘 처음 출근하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 우와. 얘도 만드나 봐. 우와, 그런가 봐. 얘 뭘까? 두 개 먹을 거 같아. 맛있어? 짱 나는데? 아 여자 샹카 여자. 숟가락만 주네?
나중에 마시게 되더라. 맛있어? 시원하이. 매콤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응. 칠리 줄여야겠다. 팜핑을 저희가 세 번 했지. 한 번만 해요. 1.5. 그니까 너무 유창한, 너무 정확한. 네, 이 망고가 맛있으니까 그 망고만 먹게 됩니다. 이제는 그냥 눈꽃을 따로 먹겠습니다. 진짜 뻥 안 치고 여기 있다. 뭐야? 너 지금 뭐한 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우와, 주말에 오니까 사람은 많지만 이거 되게 좋다. 오늘 손흥민 축구하는 거 시간만 많이 써도 진짜 딱인데. 이게 무슨 일이람? 마지막 밤을 여기서 보낼까? 좋은데? 그래야 되겠다. 한번 마시하세요. 되게 평범한 케이크랑 과자 그러니까. 같은 것도 굉장히 우와. 뒤쪽에 페러 로쉐 같은 거 있고 앞쪽에는 과일. 이 밤에 와보는 거 좋은 듯. 무조건 와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근데 막 불교 이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걸 아예 벗어나더라도 그냥 예술적인 면이나 맞아. 문화적인 면에서 저기요. 잔이 유난히 작아 보이네. 얘네는 이렇게 작은 잔에 먹더라. 위스키 샷잔 아니야? 그런 느낌 있긴 하다. 처음으로
어, 소고기도 냄새 좋은데? 와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 맛있어. 이게 그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파는 막 페퍼 스테이크 말하는 거야? 와 진짜 뜨거워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다 흰밥 시켜 먹어. 그럴 것 같아. 와 진짜 많아. 양이 많아. 맥주랑 고구마볼이랑 네. 과일이랑 디저트로 야식 먹고 잘 거예요. 아 근데 한국은 그 구역에서만 하잖아. 근데 여기는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입구 너무 웃겨. 우와. 무슨 맛이더라? 이게 뭐야? 말린 망고가 진짜? 설탕 범벅된 말린 망고. 아! 사탕수수 맛이야 이거. 사탕수수 맛. 이거 멜론 아니야. 이건 아까 순간 산 다음에 어? 파파야 맛있겠어. 고구마 볼 한국에 드셔봐야겠다. 이거 와야 돼. 약간? 우유 먹고 먹는 것 같아. 잘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거기서처럼? 나? 옆에서? 응. 우리 며칠에 따라 다 맞추고 궁금해요, 지금. 알바?